여러분들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이게 새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튀김 우동 라면이라는 메뉴입니다, 여러분들. 이게 약간 먹는 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. 이게 봉지 라면인데 이렇게 직접 끓여서 먹는 게 아닌 약간 컵라면 먹듯이 물을 부어서 먹는 거더라고요.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, 끓는 물 500ml에 면과 분말 스프를 넣고 4분 30초간 조리 후 건더기 스프를 넣어서 먹는 방법입니다. 저는 3개를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4분 30초. 이러고 4분 30초를 기다립니다, 여러분들. 요 건더기 스프. 요거 약간 파랑 튀김 건더기인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신기하다. 익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물을 튀김을 잘 섞어서. 되게 봉지 라면인데 컵라면처럼 이렇게 물을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면이 되게 통통한 맛, 통통한 식감. 근데 되게 신기하다.
이 국물은 여러분들 생생우동 아시죠? 생생우동보다 약간 덜 자극적인 맛? 더 순한 그런 맛이에요.
건더기. 제가 먹어본 결과, 이 우동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, 끓여 먹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컵라면처럼 물만 딱 부어서 먹기 편리할 것 같고 되게 맛있네요, 여러분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. 안녕!